되게 생긴 것만 봐도 부드러워 보이네. 이게 되게 인위적인 흑임자 맛이 아니라 진짜 진짜 찐 흑임자 맛이 나서 더 고소하고 훨씬 맛있어요. 진짜 그 단호박을 쪄가지고 그냥 그걸 으깨서 그냥 이 케이크 안에다 그냥 쑤셔 놓은 것 같은 맛이야. 너무 진한데 그냥. 이게 약간 그런 것 같다. 단호박 무스 완전. 와, 진짜 너무 고소해. 진짜 너무 고소해. 좋아. 그치? 그냥 가벼운 생크림이 아니라 되게 녹진한 생크림인데? 와, 그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. 묵직한 느낌. 오, 진짜 무거워요. 와, 이거 흑임자 냄새가. 와, 대박. 와, 흑임자 냄새가 그냥 코 찌른다, 이거. 바로 하나 먹어볼래. 제가 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진짜 말랑말랑해. 엄청 고소해, 일단. 고소함이 진짜 뇌까지 퍼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너무 쫀득해. 너무 맛있는 쫀득함. 약간 선물로 줘도 이건 괜찮겠다. 이건 완전 선물용이야. 박스도 있고. 높아서 쓰러지기 직전이야. 약간 흑임자 우유 느낌 그런 거 같은데? 보면은 흑임자 밑에 또 우유 빙수가 있고 그 안에 견과류가 가득 있네. 와, 약간 되게 꾸덕한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? 잘 안 비벼서 그래서 진짜 싫어서 내용물. 와. 와, 진짜 짜라. 대박이다. 빵이 신기해. 빵 무슨 빵이지? 이게 치아바타래. 근데 흑임자 봐봐. 와, 흑임자 가득 들어가 있어. 주먹보다 더 커. 내 주먹. 주먹 6개. 먹고 싶어. 먹어봐요. 이름도 의학이야. 의학. 아, 진짜? 의학빵? 어. 빵도 되게 부드럽고 그런 거 같아. 쫄깃할 것 같아. 대리석 같아. 근데 흑임자 향 장난 아니야, 진짜. 엄청 고소해요. 향이. 의학 아니라고요? 오케이. 흑임자! 이러는데? 흑임자 진짜 너무 쎄. 맛있어 나는. 근데 빵이 맛있네. 근데 이거 크림치즈 들어가요? 어, 그게? 어, 왜냐면 그 흑임자 맛이 나는데 약간 새콤해.
맛있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흑임자 맛이 아니잖아요. 여튼 맛있다. 근데 맛은 되게 진한 것 같아요. 이건 되게 부드럽다. 아까 거보다. 밤도 되게 부드러워서 이건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맛? 밤은 되게 좀 클래식한 맛? 되게 크림이 엄청 달달해요. 저는 두 개 같이 먹여가지고.